원빈. 예, 원빈 신작 근황. 오,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예, 원빈 신작 근황이라는데. 영원한 빛의 근원. 마침내, 독보적 영화 병풀수로 완성한다. 비교 분야의 빛을 밝히는 어린 세포 발견의 비밀. 우린 인셀더. 지금 그 저 원빈님이 고정으로 몇 년째 하고 있죠? 그 커피? 그 브랜드 이름 뭐였더라? T.O.P였나? 10년 넘게 아마 고정 모델로 계신 것 같은데. 예. 신작을 또 찍으셨네. 뭐 이 정도면 영화 때려치겠다는 거지. 그런데 글쎄요, 저는 뭐 배우로서 욕심이 거기 까진 걸 수도 있으니까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래퍼도 아니고 무슨 꾸준히 헛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니까. 예. 뭐 그런 걸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직업이기도 하겠지만 뭐 작품 활동 많이 안 한다 그래서 막 너무 원색적인 비난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생각이 있겠죠. 광고 찍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겠죠. 그리고 원빈님이 제가 봤는데 엄청 내성적이래. 집에서 콘솔 게임 막 플스하고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배우들이랑 조금 친한, 예, 지인들 오거나 그러면은 같이 게임한대요. 소소하죠.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비난을 하냐. 뭐, 주연급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연기력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 좀 꾸준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뭐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배우라기보다는 광고 모델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 비난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본인 스스로도 부담이 되겠죠. 아저씨 이후로 뭐가 없었으니까. 예. 뭐 일이 몇 개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깠대요. 예. 깐 작품이 몇 개 있대. 원하는 작품을 또 만나면 하겠죠. 넘어갑시다. 사다리 사망사고? CCTV 같아 보이는데. 야. 어. 사다리 사망했네. 사다리가 사망했네. 예. 네. 하. 넘어가죠. 덱스 카메라 없었으면 3초 컷이다. 2023년 덱스 어워즈. 피해 게임에서 그 하승진님이랑 싸움했던 거? 다음 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 2023 덱스 어워즈 관상. 피해 게임 2 고목나무의 매미 덱스 축하드립니다.
미사로만 피해게임2에서 하승진님과의 경쟁 중 체급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돌격해 마치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은 모습을 연상케 했으며 관상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체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돌격했다 라는 표현보다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쳐맞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돌격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그리고 덱스가 뭐 비빌 것 같다 어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카메라 없었으면 3초 컷이었습니다. 왜 싸웠었죠 그때? 뭐 서바이벌 그런 좀 약간 프로그램 그런 예능이었는데 거기 이제 하승진님이 그 뒤에 벽 뒤에 약간 어떤 그 구멍 뚫려 있는 곳에 뭘 지켜야 되는 거였는데 그거 이렇게 가져갔다가 열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봐서 잘 모르겠어. 뭐야? GV80 쿠페가 나왔네요. 컨셉카 때 이제 공개했던 그 디자인이었는데 요게 어떤 이후로 수정이 없이 바로 수정하지 않고 바로 그냥 요 대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 디자인. 야. 실제 미국에 출시된 GV80 쿠페.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얼마죠? 2024년형. 야, 1억이 안 하네. 1억이 안 돼. 근데 가격이 8255에서 9190이라고 돼 있는 거는 풀 옵션을 했을 시 9190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늘어난다고? 더 늘어나요? 차 정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다. 그러면 남들 다 하는 어떤 그냥 그 정도의 옵션. 네, 완전 풀옵은 조금 그 돈씨라는 생각이 들죠. 예. 네, 그 돈이면 이씨. 이거 가겠다 하는데 적절한 가격으로 이제 한다고 치면은 1억이 넘어갈 것 같긴 하네요. 1억 근접한 뭐 이제 취등록세 뭐뭐 하고 하면은 1억 조금 더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1억은 안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 거기 밑에 이제 지프 더 랭글러. 예. 이것도 있더라고. 지프 더 랭글러. 이거 진짜 이쁘더라. 길에서 이게 도로에서 한 번씩 보이는데 볼 때마다 시선 강탈이야. 너무 이뻐. 빨간색도 많이 보이고 검은색 많이 보이고 하는데 랭글러도 너무 이쁜 것 같아. 1억이 안 해. 랭글러가 그렇게 승차감이 안 좋아요? 상남자 차라고 노면의 충격을 그대로 공댕이로 느낄 수 있을 정도. 서스가 거의 없나? 아니 근데 이런 차는 서스가 생명 아니에요?
그죠. 꿀렁꿀렁 잘 넘어가고. 저 예전에 그 친구 보러 고향 내려갔을 때 그 친구가 타는 차가 X6였는데, 야, 그, 저 뭐야, 비포장 도로에 이렇게 주차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엄청 경사가 막 가파랐단 말이야. 꿀렁꿀렁하는 그런. 거기도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가지고, 야, 비싼 차는 다르구나 했는데, 어, 지프는 또 다른가 봐요. 아, 근데 지프 노란색 이건 너무 이쁜 것 같아. 저도 올해 좀 차를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저도 이제 장기 렌트가 끝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이제 그거 이제 랄프가 가져가고, 저도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차를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되게 차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그 인터넷 보다가 나오면은 뭐 유심있게 보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나도 뭘로 가야 될지.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비싼 차는 타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딱 그냥 바이크에 딱 1억 태웠으니, 차에도 딱 1억 태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이제, 어, 비싼 지출은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지. 예.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저는 이거 좀 약간 이쁜 것 같아.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하려나? 요 색깔로 딱 사고 싶다.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괜찮다 오렌지 색깔. 아, 이게 뭐지? 전기차 사면 후회할까요? 다들 10년 뒤에 사라는데. 첼시 사랑님 100개 감사합니다. 전기차가, 아,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야. 사람들이 전기차를 지금 타고,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영상 한 번씩 자동차 관련으로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전기차 타면은 그 타는 것 자체가 되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가야지 아직 덜, 어, 만족도가 덜 충족된다. 내 기준에는. 왜냐? 뭐 5만에서 8만 타면은 뭐 타면서 되게 내연기관에 비해서 유지비가 적다 이 말이야. 뭐 기름 안 넣고 뭐 전기차 타면서 이제 전기 충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세금 감면 혜택 여러 가지 혜택들로 봤을 때 되게 잘 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기차를 누가 타냐? 5만에서 8만 정도 타면 그때 되면 이제 배터리 갈아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뭐 2천억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 어, 그 돈이다. 그 돈이면 차라리, 어, 내연기관 더 적을 타지. 전기차 타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막상 타보면 또 되게 좋기도 하겠죠. 편하고. 테슬라가 영하 기온에서 뒷유리 깨지는 이슈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폄하하는 사람들. 어,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막상 신경 안 쓰는 듯. 테슬라 타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까는데 그거는 이제, 어, 차 안 타본 사람들이 분탕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하니까. 예. 차 사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겠어요. 예. 넘어가고요. 이분은 진짜 운세 매일같이 올려주시네. 어. 운세. 토요일 운세. 예. 이분은 운세만 딱 깔끔하게 올려주시는 분인데, 또 보죠. 토끼띠. 가까운 주변부터 챙겨라. 예. 그래요. 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주변을 챙겨? 어? 뭐, 랄프랑 세아 말고 없잖아. 지금 생활권에 가장 이렇게 매일같이 얼굴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밖에 없으니 저 사람들 챙겨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챙길게요. 서장훈 아저씨. 어.
효도르가 운동 선수들 중에서 좀 과대평가됐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줄 세우기로 본다면 여기 지금 누구누구 있죠? 메시, 마이클 조던, 그리고 마이클 누구죠? 그 골프?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사인 볼트 같아. 그리고 이제 효도르 이렇게 보는 건데 타이거 우즈. 예. 근데 어떤 분야의 어떤 그 진짜 족적을 남긴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최고 고트로 아직도 이제 불리우는 그런 농구하면 누구 뭐 권투하면 누구 이렇게 어떤 종목마다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 정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효도르를 조금 이제 5위 밖으로 놓은 이유가 왜일까요? 효도르가 활동했던 프라이드는 일본 단체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효도르를 잘 몰라. 영향력이 별로 없다. 격투기 붐을 일으켰던 프라이드, K1. 아, K1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K1 때 기억하세요? 십몇 년 전이었는데, 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한창 붐이었고, 그때 이제 레미 보냐스키, 세미 슐츠, 그리고 뭐 효도르, 크로캅, 뭐 피터 아츠 이런 선수들 정말 유명했었고, 예, 또 최용만도 있었죠. 다른 나라에선 덜 유명해. 이런 얘긴데. 그 사실 근데 UFC 자체가 그렇게 막 역사가 길지가 않으니까. 스포츠 역사상 고트를 꼽는다. 그러면 이제 농구는 당연히 조던이 되고 축구 메시. 메시는 뭐 이 방송 나왔을 때는 아마 그 언제적 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요때는 호날두의 위상이 지금처럼 확 떨어지진 않았을 당시였을 것 같아. 이미 지금 뭐 월드컵 때 우승으로 인해서 뭐 메시는 정말 그 고트가 맞으니까 이제 뭐 의심의 저기 여지가 없는 그런 선수로 이제 됐으니까 전설이지 전설. 예. 메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메시가 제일 앞에 있지 않을까 전부 다. 메시가 맞고 농구는 뭐 조던 뭐 이제 뭐 골프는 타이거 우즈. 야구는 이제 오타니가 되려나요? 그죠? 야구는 이제 오타니. 그 종목에 있어서 상징성이 엄청 크니까. 권투는 사실 저기죠. 그 누구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숄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숄더롤 그 선수. 그 흑인 선수. 메이웨더. 메이웨더가 되겠고 기록으로만 보면은 그게 맞지. 근데 권투는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권투는 재미없어. 뭐 무슨 펜싱 찌르기 마냥 툭툭 치고 그러고 점수 먹고 그 둘이 안고 붙으면은 떼어놓잖아 또 이렇게. 그래서 보는 재미는 사실 UFC가 더 있다. 근데 권투의 그 상징성, 권투도 되게 이제 그 격투기 종목의 선수들도 오히려 권투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UFC 선수들이 지금 이번에 그 누구냐 저기도 그러고 그죠? 파이트머니가 넘사래. 파이트머니가 은간우, 은간우도 그러고 파이트머니가 완전 넘사래. 메이웨더랑 이렇게 이벤트 매치도 했었잖아요. 저기랑, 예. 넘어갑시다. 예.
옆 동네 플랫폼 취지직 수익 배분 구조. 아프리카랑 똑같은 이제 수수료네요. 수익 분배 비율이. 네이버가 이제 일반 루키 회원 같은 경우는 네이버 40, 제공자 60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예. 10% 더 높긴 하네. 그치? 예. 프로 회원이 되려면 지금 아프리카 이제 파트너 BJ 같은 느낌인데 프로로 올라가려면은 뭐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향력이 중요하고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막 이렇게 보고 최근에 활동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다방면으로 그 스트리머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근데 좀 수수료가 좀 크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신사처럼 밥 먹는 법. 네. 자, 첫 번째 신사처럼 먹는 밥 첫 번째는 똑바로 앉는다. 예. 네.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있지 말고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두 팔 가지런히 어깨 정도 그 길이로 손목 정도만 식탁 위에 올려놓는 정도로. 자세를 해야 이게 신사의 식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작 전은 포는 주머니 안 같은 곳에 넣어둔 채로 먹는다. 밥 먹으면서 핸드폰 폰질 못하게 밥 먹으면서 폰질 못하게. 요런 데 갔을 때의 꿀팁인 거야. 여러분들이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약간 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곳에 갔어. 뭐 예를 들어 뭐 볼프강 스테이크하우스 막 이런 데 가면은 그 가격도 비싸고 그런 데 있죠. 좀 고급진 곳. 그런 데 갔을 때는 예. 요런 매너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가 앉기를 기다린다. 요건 이제 그 집에 초대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미 근데 딱 봐도 여기 자체가 좀 되게 상류층처럼 보여요. 상류층의 식사 방법 같아 이거는. 예. 호스트가 먼저 앉기를 기다린다. 이게 이제 서양 식사 예절인 거죠. 그 냅킨은 목이 아닌 무릎 위에 둔다. 맞아 맞아. 저도 저렇게 좀 고급진 자리에서 한번 식사 자리 몇 번 했던 적 있는데 저 천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릎 위에다 좀 깔아놓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려면 식기 위에 도구를 올려놓는다. 사용한 도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아,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김밥 나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 한밭집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고급진 자리 그리고 이제 내가 초대된 식사 자리 그런 데 가면은 식기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식은 반식의 방향으로 전달한다. 왼쪽으로 전달하라는 얘기네. 요란하게 닿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자를 땐 나이프는 가만히 둔다. 12시 방향에다가 위에다가 그 음식을 먹을 만큼만 자르고 받자마자 여러 조각 내는 것. 이거 제가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배워본 적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 배우는 거는 상류층 자제들.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 삼성 오너 일가나 현대 뭐 이런데 대기업 그 오너 일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가르칠 것 같아. 저런 식사 자리를 좀 많이 할 거 아니야. 뭐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그런 오너 일가가
저런 식사 매너를 좀 가르치지 않겠어요? 어. 우리 인터넷으로 이제 뭐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지. 전 가정 시간 때 이거 안 배웠어요. 예. 그리고 먹으면서 쩝쩝거리지 않는다. 예. 먹으면서 말하지 않는다. 어, 다 먹고 이야기한다.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의자 정도는 필수다. 5분 이상 밖에 나가지 않는다. 아,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해놓고 의자 빼고 다시 넣어놓고. 어. 그리고 식기 빨아먹지 않는다. 아, 요거. 그리고 식기를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나이프로 식기 긁지 않는다. 음식을 짓뭉개지 않는다. 아, 요거 저 그 미니 양배추죠? 요거? 어. 요거 이제 짓뭉개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럼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경우도 위에다 막 깔아 가지고 요란스럽게 먹지 않고 포크로 그냥 슥 수저로 뜨듯이 슥 떠 가지고 그렇게 먹어라. 이런 것 같아요. 예. 접시에다 입자를 퍼뜨리지 않아야 되겠다. 어, 그리고 또 술은 같이 마신다. 어, 물은 상관없고, 술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어, 잔을 같이 맞춘다. 그 적당히 마신다. 어, 직접 부어 먹지 않는다. 호스트는 호스트의 또 매너가, 어, 게스트가 자리, 이제 잔이 비었을 때, 어, 물어보고, 더 먹을 거냐 그러면은 예, 이렇게 따라주겠죠. 어. 그럼 뭐 레스토랑에서 내가 그것도 봤던 것 같은데 와인잔에다가 손 이렇게 딱 올려두면은 하지 말라 이거고 어 그냥 놔두면은 따라도 좋다 이거 같아. 그만할 때는 와인잔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싹 대더라고. 맞죠? 어. 뭐야 어, 저거 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됨? 피부가 까매짐. 부잣집. 집에서 식사 예절 배움. 개쌍놈. 인터넷으로 배움. 못 배운 쌍놈 검거. 노노. 긁힌 쌍놈 검거. 예. 다음 보죠. 어, 개와 늑대의 차이점. 늑대, 이제 개가 늑대의 그 후손인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 등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뭐 유사한 형태로 생겼어. 어.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눈 주변의 근육이래요. 이 눈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이 강아지가 훨씬 더 발달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늑대의 눈은 이래. 어, 날카롭죠. 어, 잘생기고. 뭔가 시크하고. 근데 개의 눈은 이래요. 어. 강아지가 이렇게 올려볼 때 그 표정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근육이 발달했다 이거야. 요 근육이. 어. 개한테는 늑대에게는 없는 근육이 눈 뒤에 발달해 있는데 이 근육 덕분에 눈이 커 보이고 약간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을 때 불쌍한 표정 연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위주의 생각인데 얘네들이 뭐 불쌍하게 보이려고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표정이 약간 좀 보호 욕구를 자극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런 게 이제 연출이 되기 때문에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어, 덕분에 사람은 개가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한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포메라니안. 이런 다양한 표정들이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진화학적으로 보면은 표정이 좀 약간 씹창나 있거나 이러면 잡아먹혔을 것 같기도 해. 예. 그래서 저런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그 자연산 D컵. 자연산 D컵녀. 예. 홍대 박스녀라고 불렸던 분이 한참 전에 저 그 팬미팅까지 했었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본인의 홍보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요즘에 이제 본인을 홍보하려면은 가장 큰 수단이 유튜브도 있을 테고 인방도 있을 테고 보통은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예. 전혀 인지도가 없던 일반인 상태에서 본인을 남들에게 어필하려면 뭐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예전에는 연예인밖에 없었는데 혹은 아니면 개그맨 시험을 보든지 조금 특이한 형태로 본인을 이제 그 어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홍대 박스녀라고 불리는 분이고 요분이 이제 뭐 자연산 D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이제 주장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요런 예, 이런 복장을 해서 이제 홍대에서 돌아다니면서 공짜로 본인의 그 가슴을 만지게 해주는 뭐 그런 좀 엽기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다녔었고 이분이 이제 이런 홍보 방식으로 본인을 홍보하고 당연히 이게 이걸 이제 예상을 했겠죠. 노리고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뉴스에 이런데 이제 알려지겠죠. 그래서 좀 더 궁금한 사람들은 뭐 여자 경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짜로 여자 가슴을 만질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그럼 나 만져볼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어떤 그 호기심에 그러면 저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러면서 막 검색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 행위는 피해자가 없어, 사실.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 법적으로 따지자 보면 요건 이제 순수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공연음란죄라는 게 있죠. 공연음란죄. 예. 엔젤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을 이제 홍보하는 방식으로 썼고 이분이 그리고 그 관련 기사 한 번만 관련 자료 한 번만 찾아줄래? 있을 거야 아마. 그 팬미팅을 했다 그래요. 팬미팅. 근데 그 팬미팅 참여하는 그 회비가 꽤나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팬미팅 참여 인원 수도 마감이 됐다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팬미팅 65만원 오면은 입술에 뽀뽀도 해드려요. 표정이 마치 좀 뭔가 좀 그 성녀 같으세요. 그죠? 예. 그 외로운 남성들을 위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마치 봉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표정이 참 온화하시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요거 또 MC 그 자유양 찬우방님이 기획한 컨텐츠 같네요. 보니까 요분 좀 유명하시죠. 예, 성인용품 판매도 하시고 65만원으로 선착순 30명 한정인데 이제 사실 소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연예인병 걸렸냐 좋다 좋다 해주니까 더하네 무슨 65만원이냐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게
마감이 됐어. 매진이 됐어. 예. 30분 선착순 마감이었는데 추가로 신청해 주신 79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려드릴게요. 다음 팬미팅은 더 큰 장소에서 진행할게요. 꼭 만나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예. 가격이 좀 있는데 65만원이 예. 근데 이게 또 팬미팅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취소됐죠? 호텔 전문 셰프 두 분을 초대해서 1인당 25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요리, 코스 요리, 15만원 상당의 와인, 무한 맥주, 엔젤 박스녀 굿즈 선물, 그리고 여러 이벤트로 팬미팅 행사를 진행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만 경찰의 압박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번 팬미팅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압박이 있었다. 전부 뭐 환불을 해드리나 봐요. 부정적인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악플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게는 특별한 날인 팬미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모두 좋은 곳으로 준비했었는데 경찰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약간 좀 그거죠. AV 배우들, 우리나라 이제 AV 배우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하는 그런 행사. 예. AV 배우도 엄연히 배우기 때문에 이 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팬들이랑 만나기 위해서 뭐 그런 행사 같은 걸 합니다. 회사를 끼고. 거기서 이제 팬들을 위해서 약간 어떤 유사성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벤트를 추첨해서 한 명은 이제 AV 신작에 배우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이벤트들도 실제로 이제 뭐 관계를 맺겠죠. 뭐 그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한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일단 이분이 결국은 이제 마포경찰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결국은 검찰행 벌금을 좀 크게 때려 맞겠죠. 벌금을 한 뭐 1,000만 원 정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전에도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뭐 강남 일대에서 비 내릴 때 이렇게 그 할리 그 라이더분 보스제이 그분이랑 이렇게 또 이제 그 콜라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키니 차림으로 돌아다녔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거기도 한 300만 원인가 때려맞아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행위 자체가 그거는 이제 비키니를 입고 이제 도로에서 바이크 뒤에 타서 돌아다녔던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벌금 수위가 상당히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도 있네요. 아,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좀 뭔가 상당히, 좀. 예설적이네, 제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겠다, 감사합니다. 예. 아쉬워요? 좀만 빨리 좀만 빨리 알았더라면 아쉽구나. 예. 자, 박제된 건 불쌍하다. 그러니까요. 예.
자,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그 JTBC 사건 반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육아를 전혀 안 한 남편이 고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사연, 인터넷에 올라온 그 사연을 갖다가 이렇게 또, 예, 나왔는데, 자, 이제 이 부부가 4년 전부터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다. 뭐, 그냥 흔한 부부의 어떤 그런 트러블 사례인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이,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여기 이 남자분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대요. 요 분이 3천만 원을 벌어. 한 달에. 9개월 된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는 남편. 남편은 매일 일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골프 가방을 메고 있어요. 남편분이.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 네. 아기가 클 때 그 정서를 생각한다면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글쎄 아기를 그래도 조금 얼굴도 좀 비추고 그래야 얘가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어떤 그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정서에 좀 자리 잡으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애랑 같이 좀 놀아주고 좀 그런 가정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건 있다고 봐. 돈만 갖다 준다고 사실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하는 발언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달에 300을 벌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건 1억을 벌건 애가 커갈 때 그 정서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애가 어렸을 때 다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뭐 바빠가지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았고 아빠랑 좀 친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좀 그런 아빠 노릇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분담을 꼭 해서 애를 보는 거를 약간 아니 돈 갖다 줬으면 됐잖아. 이거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는 뭐 골프도 쳐야 되고 바이크도 타야 되고 뭐 낚시도 다녀야 되고 뭐 등산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워라밸을 즐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또 봐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결혼은 참 신중하게 해야 된다. 예. 아기랑 멀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봅니다. 예. 근데 솔직한 말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냥 그런 멘트라고 치면은 사실 솔직한 말 내 개인적으로는 감지 덕지고 복의 겨운 소리죠. 솔직한 말로. 예. 그 3천을 벌면 집에 적어도 갖다 주는 돈이 절반 이상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기를 키울 때는 얼마 전에는 이제 또 다른 그런 그 사례로 이혼한 그 연예인 부부가 있었잖아요. 최민환이었나? 그 아이돌 그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랑 결혼한 그 FT 아일랜드 멤버였나? 거기는 이제 너무 육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달에 뭐 1,500씩 이제 줘야 된다. 근데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가치관의 차이. 너무 과하게 써서. 저는 사실 이제 뭐든지 좀 적당히가 좋은 것 같아. 뭐든지 좀 적당히가 좋은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지금 가정적으로 가장으로서
그런 그 행사는 해야지. 그게 의무지, 의무. 예. 그래서 결혼이 어렵다. 다음 볼게요. 야금야금 빼간 6천만원 신종 스미싱 사기인데, 자, 그 스미싱 사기가 보이스 저기랑 보이스 피싱이랑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젊은 층보다는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노년층들이 많이 당하는 수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색다른 신종 수법이라 그래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예, 70대 노인 A씨 부부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수천만 원 스미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 두 곳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5,8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11만 원씩 수백 차례에 걸쳐서 전자상 거래 사이트로 11만 원씩 5천만 원 넘게 빼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들이라며 휴대전화기를 물에 빠뜨려서 전화가 안 될 거라는 문자였어요. 예. 엄마, 나 누구야? 엄마, 나 휴대전화 물에 빠져갖고 이틀 동안 전화가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해킹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빼가고 이를 이용해서 쿠팡에 가입한 뒤 물품 구매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악성 앱까지 같이 깔아가지고 거래 알림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알리는 그 알림 서비스 자체도 차단해 버렸다. 구매 취소를 통해서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했다. 물품 구매한 뒤에 계정을 탈퇴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에 따졌죠. 너희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자긴 잘 모르고 경찰서 가서 얘기해서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면 담당 부서가 있다고 그때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쿠팡에 책임이 있을까요? 물품 구매 이용 스미싱 사기는 처음 보는 수법이라 사실 우리 매뉴얼에도 없고 대응이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쿠팡에서. 그쵸. 이게 왜냐면 이제 쿠팡에서 처음 보는 스미싱 수법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돌려주게 된다. 이분에게 어느 정도 그 뭐 책임을 통감하고 좀 피해 보상을 해준다. 이러면은 사실 누가 피해자일까요? 쿠팡이 피해자가 되는 거지. 예. 냉정하게 따지면. 추적이 어렵게 하려고 전자상 거래 사이트를 거쳐서 예, 돈을 빼갔습니다. 야금야금 빼간 6천만 원 신종 스미싱 사기. 그러니까 이게 또 탈퇴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뭘 샀을까요 대체? 상품권. 에헤이. 가장 현금으로 바꾸기 좋은 게 사실 상품권이긴 하죠. 뭐 물건 같은 경우야 사면은 이제 감가가 있으니까 새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 넘게 예, 손해를 보셨다고 합니다. 모르는 내용으로 URL 링크 같은 거 이제 있는 그런 뭐 문자 같은 거 정말 많이 오잖아요. 저도 저번에 한번 저기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끔씩 헷갈리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제 그 뭐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뭐가 지연됐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면 뭐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온단 말이야. 주소가 좀 이상해갖고 그냥 말았는데 아 뭐지? 뭐 시킨 게 많았는데 한 번씩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 조심해야 돼. 이게 뭔데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야? 뭐 틀지도 않았는데 버그인가? 넘어갑시다. 러시안 카이로프랙틱